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는 놀라울 만큼 재미있는 학문이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발굴된 출토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문서는 조작되거나 편향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과거로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역사는 수많은 공백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런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콜로세움. 이미 너무나 유명해서 콜로세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도 유명한 원형 투기장으로 지금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 콜로세움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콜로세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콜로세움은 건설을 시작한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이를 완성한 티투스 출신 일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정착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 가설에 의하면 콜로세움은 단순히 거대한 혹은 매우 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이미 거대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어느 한 곳에만 붙인다는 건 이상합니다. 두 번째 설에서는 거대한 조각상을 콜로서스라고 하는데 태양신 헬리오스의 콜로서스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은 콜리스 이사에움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사에움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존재했던 여신 이시스의 신전은 이사에움이라 불렸으며 콜로세움 바로 근처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느 설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 관한 또 다른 수수께끼는 바로 사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검투사 시합이나 맹수사냥이 행해졌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공연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흔히 반항하는 노비나 기독교인의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적어도 오래된 학파의 연구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콜로세움의 검투사 싸움은 대개 상대에게 먼저 일격을 가하거나 무기를 떨어뜨리면 끝이었습니다. 현대 복싱이나 격투기와 비교해도 그다지 비겁한 방식은 아닙니다. 애초에 콜로세움에서 정말 처형 등이 거행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만약 이런 일이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 세기를 넘어 전해 내려온 이러한 흉흉한 소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리고 로마인이 위험한 행위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표현 기독교인을 사자우리로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삭사이와 망. 잉카 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도시 마추픽추를 떠올립니다. 마추픽추의 대단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잉카 문명이 만들어낸 것은 그 밖에도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추픽추 못지않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 바로 쿠스코에 있는 삭사이와 망의 요새로 15세기 후반경 지어진 곳입니다. 성벽은 하나에 10톤씩이나 되는 다양한 모양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치밀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얇은 종이를 끼울 틈조차 없습니다. 16세기 유럽의 대포로는 관통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한 잉카 가르실라소 데라베가는 잉카 귀족의 피를 이어받은 역사가이자 문필가로 삭사이와망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나 거대한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설에 사용된 기술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해명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구진들의 추측에 의하면 돌이 미리 깎이거나 연마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성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완만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완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 많이 존재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고 멋진 건축물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아스완 마을의 오래된 채석장에 있는 이것인데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오벨리스크가 미완성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금이 갔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금이 간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가설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이 오벨리스크를 만들려고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이 그 유명한 라테라노의 오벨리스크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하트셉수트 여왕이 아니라 아크나톤처럼 역사에서 지워진 다른 왕의 명예에 만들어졌다가 사후 방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악수매 오벨리스크. 기원 1세기, 현재의 에티오피아 주변에는 거대한 악숨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기념물과 건축물들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는 4세기에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24m에 무게는 160톤이 넘습니다. 전면은 섬세한 장식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에 창문 같은 것과 두 개의 문 같은 것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얇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현대의 기술 없이 당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곳으로 어떻게 운반해 왔는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전 20세기에 한번 이탈리아로 수송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오벨리스크를 5등분해서 트럭에 실어야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에티오피아로 반환될 때도 수송기와 이를 위해 특별히 건설된 활주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이 4세기에는 대체 어떻게 운반했던 것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할 뿐입니다. 러산 대불. 713년부터 803년에 걸쳐 스촨성에 건립된 이 미륵석상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규모로 여겨졌습니다. 그 높이만 71m에 어깨폭은 무려 30m 가까이 됩니다. 이 부처상은 대불상각이라는 거대한 사찰 안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절은 17세기 소시되었고 이후 부처상은 줄곧 야외에 앉아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대불의 아름다움을 해칠 정도로 침식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산 대불은 당나라 때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비 과학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고도의 과학기술이 관련돼 있는 건 아닐까 절로 의심이 듭니다.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왕의 고분. 크림반도는 오랜 세월에 걸친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민족과 그 기념비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나라 중 하나를 꼽자면 그리스 식민지가 만든 보스포루스 왕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웅장한 고분은 파이리사데스 1세를 매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묘는 고대에 이미 도굴되어 보물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놀랍습니다. 고분은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최고급 수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동심원 모양으로 된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입구는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가까워질수록 폭이 좁아졌는데 각각의 돌은 아치 구조가 아닌 다른 돌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25세기 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스포루스 왕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고대 건축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고대인들이 삭사이와망의 건설에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또 콜로세움의 의미는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댓글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